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알선책과 선장 등도 체포됐는데 중국으로 가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해경 경비함정이 한 선박을 빠른 속도로 추격합니다. 한 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선박에 올라탄 해경 대원들이 선체 내부 곳곳을 수색합니다. 해군으로부터 미식별 선박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쯤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5.6톤급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S는 꺼놓은 상태로 출항을 했고, 해군에서 흑산도 인근에 미식별 선박이 있다는 사항을 레이더로 확인 후 요청을 받아 약 1시간가량 추적에 근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선박에는 밀항을 시도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알선책과 선장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남성은 수도권 일대에서 5억 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밀항 착수금인 현금 500만 원을 알선책에게 건넨 뒤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출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전세 사기 피의자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